내년부터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.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제때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50년 전 이혼한 뒤 줄곧 톨로 지내온 78 방향순 할아버지. 좁아진 척추관이 신경을 누르는 허리 협착증 수술 후 하루에 먹는 약만 대여섯 개입니다. 허리 통증이 심해 혼자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.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되게 힘드시겠어요. 힘들죠. 감히 여기도 갈 적이 박스 조그만 하나 갖고 와야 돼요. 가다 앉아서 쉬려고. 생활관리사가 자주 안부를 확인하고 후원 연계도 돕고 있지만 방할아버지에겐 병원 동행이나 가사 지원처럼 더 많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. 저희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다치셔서 골절을 입으셨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지속적으로 허리나 다리에 치료를 필요한 어르신들이 일부 계셨었어요.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저희들에게 조금 더 나은 아니면 조금 더 세밀한 서비스를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 6개로 분절된 노인 돌봄 사업 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아 이런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습니다. 내년 1월부터는 이들 사업이 하나로 통합돼 어르신 각각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어르신들이 분절돼 있거나 이렇게 단절됐던 서비스가 내가 필요한 욕구를 생활관리사한테 요청을 하면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. 안부 확인과 가사 지원, 병원 동행 등 세심한 돌봄을 원하는 어르신에게 바로 지원됩니다. 기존 돌봄 서비스 대상자 35만 명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혼자 사는 외로운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참여형 서비스도 신설됩니다. 평생교육과 문화여가, 신체,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습니다. 정부는 이 밖에도 각 생활권에서 이번 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은둔형, 우울형 노인을 관리하는 특화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. KTV 이혜진입니다.